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 태양열 연구를 시작했었잖아요. 어딨니? 어딨어? 태양열 그리고 전지, 제가 이걸 지어놨습니다. 태양열 집력기를 만들어 놨고, 이게 5천이에요. 그래서 태양열에는 언제나, 태양광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축전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35만이 전기가 축전이 됩니다. 전장이 돼요. 이제 하나 더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전력량이 걱정이 없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졌어요. 자, 인구도 많이 펌핑이 되고 있고요. 많이 넣고 있고요. 문제점이 뭐냐? 이거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피소. 이게 전기가 이제 지금 대피소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요. 인구수도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사기 진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얻어야 되거든요? 두개 더? 진짜 구하기 힘드네요. 진짜 구하기 힘들고, 계속해서 상인들도 오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판다고, 이거 판다고, 막, 이런 것도 팔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원정대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정대. 어디 나가볼까요? 컴바이. 예스. 케이크 가게. 아, 이거 별로. 오. 게다가, 건물에 낯선 사람은 불을 즉시 발포하겠다는 경고도 잔뜩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고요. 이지.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야, 올리버 좋다. 올리버 끝내주네. 굿. 다 됐죠? 올 클리어. 20번. 제가 300개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한 20번 정도는 최대치로 해서, 아니다, 더 가야지. 가져올 물건이 많으면은 이놈을 더 가야죠. 100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120개 좋아요. 렛츠고. 아마 많은 턴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 고. 또 이제 정찰을 보내놔야 돼요. 정찰 보내는 건 괜찮으니까 빨리 정찰 같은 것을. 아, 여기도 괜찮겠다. 여기도 연구 그 기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많이 보내서 연구 기구를 빨리 얻어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연구 기구를 얻는 방법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120명. 훌륭하죠? 물이 이제 슬슬 무역소 도착했죠? 무역소 도착해서 이렇게 약초 팔아요. Me? I'm Rusty Rolf, the one and only far and나머진 wide. 됐고, Was 얻을 that? 게 Never 없어요. heard of me? Well, Rusty Rolf, Trader 시끄러워 with a 죽겠네. passion. But I'm yakking too much again. Come on, I'll show you my 증류수 goods. 나왔죠? 오케이, 거래. With that order.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요. 행복도 괜찮고, 이건 솔직히 지금 막 사슴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약간 빼놓고. 잘 되고 있죠? 완료됐고. 오케이, 됐어요. 전지 건설을 3개 해야 되네. 에이.
하나 더 하죠. 그러면은 원정대 도착했고, 아 정찰대였네요. 정찰대. 어 오케이, 원정대가 가야 돼. 원정대 정찰대 햄버거집. 햄버거집. 여기는 온실. 와 온실이면은 진짜 식물 씨앗, 씨앗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가봐야 되겠다. 오케이, 씨앗도 얻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여기도 패스트푸드점이네. 자 그럼 이제 원정, 원정 야 원정대야. 지시. 오케이 이제 지시해야죠. 에어로. 오케이 어떤 선택권이 있지? 에어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제어판을 조작하거나. 아무거나 다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죠. 완료했어요 성공적으로. 한 턴 끝났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수경 재배하는 곳 둘 다 또 가능해요. 수경 재배하는 곳을 먼저 한번. 아 악취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가보도록 하죠. 아 지식. 오케이 정착미 배치 획득. 저 배치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2층으로 내려가고요. 3층은 잠겼고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또 거주 지역 병동 가볼까요? 어 여기서 병동이기 때문에 연구 기구가 나오길 바라며. 안 나왔어요. 아 연구 기구가 나와야 되는데 정착민이 있었어? 와. 무전기로 여자 음성 보세요. 여보세요? 들리나요? 전 샬라드입니다. 몇 달 전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환기, 전기, 수경, 재배 전부 말이죠. 저희는 엔드존을 어. 오케이 데려가자. 그 다음에 지하 3층. 아, 그나마 배지라도 얻은 게 다행이네. 개척자 조각상. 오, 한 번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정창민의 사기도 진작됩니다. 끝났죠 그러면은. 뭐 괜히 이렇게 많은 턴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네. 아 아쉬워요 아쉬워 아쉬워. 그러면은 더 내려가기. 아 끝났죠? 100%. 아 다섯 번 턴밖에 안 돼. 아깝게. 복귀. 어 식량은 나머지는 다시 가져오는구나. 결국은 여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인구 펌핑이 되니까 지금 집이 없어요. 대피소 상위 대피소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그러면은 우선은 대피소를 하나 더 지어보죠. 우선 하나만 더 지어보고. 네, 이렇게 하나만 더 지어보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원정대를 가야 돼요. 원정대. 이렇게 원정대. 어 원정대가 복귀를 하면은 가야 되겠네요. 어딜 가볼까요 다음에는. 온실. 온실을 가봐야 되겠네요.
아, 여기도 가봐야 되겠다.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원정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원정대 돌아와. 정찰. 공장. 좋다. 공장이 되실 수가 있죠. 아직 가져갈 만한 게 남아있을 겁니다. 연구기구. 아, 연구기구. 연구기구가 정말 필요해요. 오, 여기도 공장. 오케이. 끝나면은, 저기부터 갈까요? 병원? 복귀했죠? 이제 원정대를 다시 병원부터. 짜잔! 재단사. 재단사. 야, 올리버가 진짜 좋다. 근데 지금 나이가 많이 찼어요, 지금 올리버는. 재단사는, 이게 재단사인가? 오케이, 굿! 이제, 정창민? 아무것도 없나봐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도구도, 금속 도구 가져가는 게 좋고, 15번 턴만 가죠. 에이, 어차피 다 가지고 오니까. 다 가지고 가요, 그냥. 재고? 아, 안 되겠다. 재고가 얼마 없네요. 자, 그러면 14번 정도. 다시 또 바로 보내버려요. 자, 빨리 여기 이제 또 인구, 건설, 물류, 민병대에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좋죠? 집 없는 자. 야, 대피소 빨리 만들어. 대피소에 전기를 집어 넣어야 돼요, 빨리. 이게 지금. 잔치. 잔치 한번 버려. 렛츠고! 새로운 애들도 있으니까, 단차 한번 버리고요. 좋아요! 나이스! 임무는 됐고, 빨리 원정대. 저는 지금 급한 게 뭐다? 원정대다. 인구가 이 정도면은 적당해요. 이제 민병대도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대피소를, 전기가 공급돼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는 거. 낚시꾼 없다. 낚시꾼 한 명씩은 넣어줘야 돼요. 물 걱정 없고. 좋아요. 됐다, 갔다. 오케이, 렛츠고. 발로 한번 책 사니까. 자, 그러면은 계속 오케이. 오, 많다. 이쪽, 이쪽, 이쪽. 아, 이 턴을 많이 가져왔어야 되네, 여기를. 야, 연구기구. 허허. 나에게 연구 기구를. 아, 좋아, 좋아, 좋아. 배지, 의사 배지. 배지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뒤로 가서, 이제 1층. 아, 연구 기구를 안 주네. 연구 기구. 와, 독하다, 니들. 연구 기구를 진짜 안 주네요. 독한 녀석들. 이렇게 해서, 8번. 아, 아깝다. 자, 된 다음에 다시. 다시.
분명 이 연구 기구가 어느 정도는 좀 존재를 할 텐데요. 또 인구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또 정찰 가볼까요? 오케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정찰 6명 또 보내면 되고요. 정찰 보내놓고요. 완료한 데는 여기 체크 표시가 뜨고 안 간 데는 안 뜨고 다음에는 이런 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페어 공장 이런 데를 또 계속 가봐야 되겠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패치가 제대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쉬움 난이도인데 할만해요. 쉬움 난이도인데 할만하고. Hey, I hope the sleazy settlement has stuff I can do. 아이오딘. At any rate, it's your lucky day. 담배? 특별히 얻을 건 없으니까 어차피 저희는 지금 약초가 많고 하니까 아이오딘? 시가렛. 오케이. 담배 피는 사람들 좋아하죠? 기호식품 이렇게 놓고 좋아요. 지금 우선은 특별히 문제 없고 지금 지식이 7개예요. 아, 지식이 7개인데 이런 거 하려면은 2개 하나 아이오딘 채굴 3개 아 이런 거 하려면은 이거 할까요? 이거 하자 하고 포장 도로도 하면은 좋고요. 지식이 막 3개씩 들어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식을 모아둬야 돼요. 좀 모아두고 원정대가 오고 있죠? 정찰을 보는 거구나. 원정대 됐다. 그럼 또 가죠. 이번 이쪽으로 간단하게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5명 창고니까 한 10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렛츠고. 1.6 시즌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 어느 정도 이제 기지가 안정화가 되면은 무한 반복하면 되고요. 지금 방사능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사능이 없어요. 아니면 쉬움 난이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정적이고. 고철은 이쪽 고철 됐고 이쪽 고철 여기도 이제 밑으로 옮기고요. 원정대 오 여기도 온실. 아 온실 간다고 하고 안 갔네. 식당 옷가게 오 옷가게 식당 그 다음에 병원 여기 또 있네요. 폐허가 된 온실 가서 씨앗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호두 우엉 우엉 이렇게 됐고요. 상인 가뭄이 다가오고 있고 상인하고는 아퍼서... Don't stare like that. Do you like what you see? Well, old Barry even got much better things in store. I know how to make customers happy. 대마도 별로고. Take your time, look around. 너 가. 시끄러. 아 시끄러.
원정대가 빨리 가야 되는데. 원정대가 우리 중입니다. 야, 빨리 가. 됐다. 여기는 구멍가게.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못 봤지만 누군가 저기 머무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 작은 원정대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원정대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긴 해요. 원정대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넓어진 가방 지식 하나 들어가니까 이것까지만 하고요. 정착민들이 건강하도록 약초를 수집하세요. 약초 수집하고 있어. 야, 우리 약초 많아. 우리 천 개나 있어. 우리 약초 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요. 물 운반도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물도 하나 더. 하나 더 만들고. 좋아요. 물 보관을 좀만 더 하고. 원정대 진짜 왜 도착을 안 하냐. 이제 가고 있네요. 이거 빨리 만들어. 원정대에다가 넣어서 빨리 더 만들기. 오케이. 이제 원정대들이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굿! 원정대 민병대 때도 넣어야 되고, 한 140, 150 그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어졌더니 물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필터하고, 숯, 오케이, 숯은 많이 있어요. 여기 숯 좀 캐자. 빵 그만 캐, 숯 캐자, 숯. 지금 탄환, 보호 장비 만들었잖아요. 지금 장비. 여기서 이제 탄약 공장에서 금속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원정대 도착했고요. 렛츠고. 오케이. 우선 컨테이너부터. 아, 야, 천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아, 진짜. 아, 끝이야. 아, 이거 아닌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아,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게 아니라고. 정찰. 정찰은 이제 끝이죠. 끝인데 여기에 진짜 연구 기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원정대 본부가 마지막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컨텐츠고, 전력량도 좋고요. 보세요. 오! 이 낮 시간에는 이렇게 되는데 밤 시간 되면은 이제 축전지로 쓰는 거죠. 이게 좋아요. 태양광 집열기 하나가 끝입니다. 끝. 이거 하나가 끝이고, 전체적으로 전기는 다 쓰고 있는데, 여기도 뭐 다 전기 쓰게 연결해주죠. 이렇게 여기도 전기 쓰게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전기 쓸 수 있는 곳은 다 쓸 수 있게끔. 됐죠? 행복도. 여기도 빨리 대피소한테도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원정대를 다니는 거. 이게 이 게임의 이제 엔드존의 쉬운 모드.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맞춰지게끔, 효율이 맞춰지게끔 됐고요. 재밌죠? 서바이벌 모드, 지금 쉬운 모드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것까진 보여드리고 싶은데. 견고한 토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행복도가 높기 때문에. 상인 도착했고요. 없어요. Hey, don't stare like that. Or do you like what you see? But old T. Barry even got much better things in store. I know how to make customers happy. 물. 에, 물 팔아요. 오케이. 아, 시끄러워, 너 가. 물은 많으니까. 물은 많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 뭐야? 바. 바. 이제 공장을 가봐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공장. 이쪽. 창고가 아니라 공장을 갔어야 된 것 같은데. 온실도 가야 되고요. 온실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원정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우와, 여기 가야 되겠다. 기술자 직업이 있나? 여기 가면 무조건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 아, 여기 가봐야 되겠다. 야, 빨리빨리. 오, 원정대 뽑기. 야, 바로 가. 우리는 급해. 이쪽으로 원정대 구성을 하고, 금속 도구도 가져가고, 방사능 슈트도 가져가고, 너도 가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가죠. 많이 가요. 야, 이게 너무 많다. 원정대 가방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20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거 넘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니까. Let's go. Let's go. 여러분, 도착한 다음에, 저희까지 보여드리고 도착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 많다. 입구를 찾아. 오케이. 중심부 제어실. 차근차근. 아, 이거 아니야. 야, 연구기구. 야. 아. 오. 기념비 장식.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네. 뒤로 와서. 터빈 건물 분해. 렛츠고. 계속. 아, 연구 기구를 안 주냐. 야, 셔터부터. 아니, 그래, 지붕부터 가자. 책상. 와, 연구 기구 이거 독하다. 야, 독하다 너. 야, 독하다. 와, 독하다. 와, 여기도 연구 기구가 없어요. 야, 6번 턴밖에 안 했네요. 너무한다 진짜.
와, 연구 기구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연구 기구를 안 줘요. 아, 이거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 군사 기지를 한번 가볼게요. 군사 기지, 그쵸? 군사 기지도 있기 때문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보내놓고 여기 군사 기지를 도착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군사 기지, 군사 기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발 연구 연구 기구. 자, 렛츠고. 계속.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자네. 연구 기구. 아, 연구 기구 좀 줘봐. 오. 아. 오. 다시 뒤로. 제발. 오, 여기 있다. 있네. 여기 표시가 있네. 아, 이게 표시가 되어 있구나. 쪼. 계속. 야, 연구 기구. 연구 기구. 오케이, 하나. 이제 하나 얻었네요, 이제 하나. 와. 다른 데는 이제 어차피 해봐야. 해봐야 제 먹고자 하는 것은 없고. 여기 뒤로, 여기 뒤로. 감시탑, 감시탑. 연구기구. 야, 텐트. 오, 별관. 이런 거 설치하면은 장소 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전체 됐죠? 연구기구. 연구기구는 뭐 따로 하는 건 없나 봐요. 자, 그러면은 뭘 가져올까요? 약은 어차피 많으니까 방사능 슈트 가져오고 금속 도구 다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양이 워낙에 큰 가방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나머지는 고철. 나머지는 뭐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굿. 이렇게 해서 연구 기지 하나 얻었죠. 하나 연구 기구를 이제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해서 연구 기구를 좀 얻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기구가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따로, 어차피 이제 별 할 건 없잖아요. 제가 따로 원정을 한 다음에 연구 기구를 얻고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